자, 뉴스 인사. 세월호 비밀의 핵심 고리가 뭐냐? 다스베이다. 제가 잠시 뒤에 방송을 가는데요. 미리 아주 김을 빼고 가려고요. 간추린 방송을 먼저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저희가 몇번 보여드렸잖아요. 보실래요? 잠깐만요. 오디오를 다 키웠죠 저희가. 네,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다스베다 스포를 좀 하려고요. 오디오 안 나온다. 자, 영상만 보시죠 뭐. 자, 지금 한 개인의 꿈과 시간에 관한 이야기였다. 확인이 쉽지 않았다. 기껏 확인된 얘기를 꺼내려 해도 대부분 웃어넘겼다. 뭐 요런 영화 뭐좀 앞부분에 해당되는 메인 예고편 영상이 일부인데요. 사실대로 제가 서술한 거예요. 좀만 더 마저 그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면, 그런데 포기할 수 없어. 왜? 이게 대통령 후보의 얘기란 말이죠. 응? 믿을 수 없어. 남들한테 얘기하고 취재를 하려고 해도 아무도 안 믿어. 근데 큰일 났네. 당선되면 그 꿈과 시간, 이 꿈과 시간, 이 꿈은 현몽에 대한 거예요. 현몽. 현몽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응? 현몽. 보통 무당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일반인들도 많이 하잖아요. 꿈꾸면 꿈을 해몽 정도 하지 우리는 현몽이라고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적 의미에서 내가 누군가의 꿈속으로 들어가서 그 꿈속에서 그 특정인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를 현몽이라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이거를 부산국제영화제는 외국인 관객들이 오시니까 자막을 영어로 써야 되는데 현몽을 설명할 수가 없더라고요. 현몽이라는 말이 없어, 외국에는. 어색이 힘들었어요. 여하튼 간에 이 현몽에 대한 얘기예요. 너무나 은밀하고 상식적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확인도 안 돼. 응? 박근혜 503이 현몽을 통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영향력 안에 있다. 누군가. 응? 한마디로 최태민 또는 최순실 일가로부터 현몽을 통해서 지배당하고 있다, 만약에.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시하잖아, 우리 보통. 웃고 말잖아. 그죠? 근데, 저는 기자고, 내일 모레 대통령 선거인데, 이런 얘기를 들었어. 2012년 가을에.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도 처음에는 무시할까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 왜냐면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그런 주술적이고 비합리적인 관계에 의해서 권력의 핵심이 좌지우지되고 그럼 점점 국민의 뜻과는 멀어지는 세상이 열리겠네. 그런 생각으로 발전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깨죠. 안 되겠다, 이거. 취재하겠다. 그래서 취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국민의 삶과 죽음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그런 중대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꿈 취재를 시작한 거예요. 꿈 취재. 대통령 선거 연말로 돌아왔는데, 박근혜 꿈에 대한 얘기는 물론이고, 눈에 보이는 비자금에 대한 조차 언론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 영상은 박근혜의 꿈과 시간을 지배한 사람들에 대한 믿기 어려운 추적의 기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제 스스로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김어준 총수가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영화 얘기와 함께 세월호 진실을 이상호 기자가 생각하는 세월호 진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고리가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가 다스베이더 가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방송 끊었어. 그럼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냐고. KBS가 그런 짓을 하는 거 아니야. 미슐랭 가이드, 어? 의혹이 있는 업소 세 개를 얘기할 것처럼 딱 해놓고 내일 이 시간에 하겠다고. 진짜 생각하니까 또 기분 나쁘다. 저는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따가 김어준한테 뭐라고 그럴 거냐면, 기왕에 이제 특수단이 솔직한 말로 대통령 산하로 꾸려졌으면 하고 좀 바랬어요. 근데 지금 검찰 산하잖아. 근데 검찰이 하는 짓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게 공소장이잖아요. 학생이 시험 답안지를 제출하는 것처럼 검찰은 수사 결과를 공소장으로 발표하는데, 조국 교수의 사모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공소장을 보니 이거는 바보 아니면 조직의 논리에 눈이 멀어버린 패거리들의 후한무치한 짓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 그래서 왜 이렇게 생각하냐고요? 어제 제 리포트를 좀 보시거나 아니면 오늘 또 추가로 나온 뉴스 공장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간단하게 제가 중원절이 뉴스 체크해서 정리를 해드렸는데 좀 엉터리예요. 근데 그나마 제일 공부 잘하는 우열반에서 우반에 있는 애들이, 특수부 출신이라는 애들이 쓴 공소장이 그 모양이니, 그게 아무리 윤석열 눈짜장이 특수단에 뭐 옛날 뭐 특수부 하던 친구들 데려다가 이렇게 검사 8명 앉혀가지고 한다는데 믿음이 안 가시잖아요, 여러분도. 그죠? 솔직히 못 믿겠어요. 진짜로. 응? 만약에 제대로 하려면 세월호 유가족들 쭉 부르고 저한테도 한번 연락이 와야 돼요. 저한테도 연락이 와야 돼요. 세월호 현장을 취재 기자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몇안 되는 기자잖아요. 그러면 네가 봤을 때 구조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느냐, 뭐 이런 얘기를 물어볼 수 있어야 되죠. 제가 가만히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계속 보도하고 다이빙벨이라는 영화까지 만들었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연락도 없어요. 의지가 있나? 할수 있을까? 자, 일단 저는 세월호 진실, 기왕에 특수단이 하기로 했으니까 나중에 다시 하더라도 일단 안 하다가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러니까 특수단에다가 일단 요구는 하자고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왜안 구했나? 또는 왜 죽였나가 되겠죠. 그죠? 왜안 구했나가 아니라 왜 죽였나로 발전했어요, 지금. 응? 임경빈군 같은 경우에 배에서 경빈이가 맥박이 뛰고 있는 걸 알고 있었으면서 진해가 의전용으로 헬기를 탔잖아요. 저는 해경청장도 알고 있었어야만 했다고 생각해요. 경빈이가 맥박이 뛰는 거를. 근데 그렇게 했잖아요. 그럼 죽인 거잖아요. 응? 왜안 구했나, 왜 죽였나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다이빙벨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돼야 돼요. 다이빙벨을 쫓아냈거든, 얘들이. 자, 지금 여러분들 유튜브 가서 다이빙벨 검색하시면요, 다 나와 있습니다. 아직도 250만밖에 안 보셨어요. 지금 보십시오.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영문 자막도 있어요. 자, 한번 보실래요? 유튜브에서 찾기 불편하시면 고발뉴스.com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오른쪽 배너에 보면 다이빙벨, 다이빙벨 확장판 무료로 보기, 해외 영화제 출품을 위해서 애니메이션을 강화한 버전이에요. 이른바 감독 버전, 감독판입니다. 요거 지금 클릭하시면 255만 명이 보고 계세요. 그죠? 그런가 하면은 중간 컬럼 아래 보시면 다이빙벨 잉글리시 서브타이틀 버전, 잉글리시 자막 버전이 있어요. 여기도 57만 명이 보고 계세요. 외국 분들이. 자, 다이빙벨을 계속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가짜 다이빙벨을 갖다 놨잖아요. 구조의 기본이 되는 장비예요. 이건 뭐 다이빙벨에 대해서 하도 무식한 태극기 우파 놈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짓거리고 있는데 그걸 수백만이 보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냥 놔두려고요.
자기들이 만약에 그런 일을 당했을 경우에 땅을 치고 통곡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장비예요, 그냥.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하튼 간에, 왜 안 구했나? 왜 죽였나? 그리고 왜 침몰했나? 왜 세월호가 침몰했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사참위 자료도 있고, 그 전에 특조위 것도 있고, 선조위 것도 있고, 그걸 취합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그때 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뭐죠? 당시 구조 책임자, 해경 관련된 놈들을 다시 싹 불러서 강제 수사를 거칠게 해야 됩니다. 왜 정창수인가? 그 선장. 뭘왜 빼돌렸다가 왜 국정원에서 관리했지? 국정원이랑 되게 관련이 깊어요. 저희가 고발 뉴스가 팽목항에서 계속 보도해드렸던 것처럼 국정원과의 연관성을 가지지 않고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국정원, 해경, 그리고 군, 해군. 그리고 뭐죠? 네, 바로 청와대입니다. 청와대로 저희가 취재해서 단독 보도해드렸어요, 이미. 가장 먼저 국정원 사이드로 보고가 올라갔어요. 저희 기억나세요? 팽목항에서 여러분들 보여드렸던 것처럼 쌍둥이 배잖아요, 세월호가. 근데 세월호 다른 쌍둥이 배에 찍힌 화면에 따르면 사안이 발생하면 국정원에다 제일 먼저 보고하게 돼 있는 배예요, 저거는. 국정원에서 제일 먼저 보고를 받아서 파악하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청와대 국정원, 인천에 있는 국정원 직원에 의해서 청와대로 보고가 다 됐어요. 보도 나오고 뭐 다, 뭐 YTN 뭐 나발이고 그런 거짓말 말고. 자, 이런 전체적인 윤곽이 다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털보 청수가 저한테 많이 묻는다면 저는 좀 뚱딴지 같은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월호 진실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물론 이거 두 가지 제일 중요하죠. 하지만, 최순실과 박근혜의 관계가 규명이 돼야 된다. 아, 이준석 선장. 죄송합니다. 이준석 선장. 아, 좀 뚱딴지 같지만, 저는 제가 제 입장에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최순실과 박근혜의 관계가 규명되지 않으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규명되지 않는다. 당장, 유가족들은 세월호 참사 7시간의 진실을 이야기하기를, 밝혀지기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당장 세월호 7시간의 공백을 설명하려면 박근혜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최순실이 설명을 해야 되고, 왜 박근혜는 맨날 방에서만 뒹구리뒹구리 했나? 그리고 왜 특검 수사에 응하지 않았나? 왜 이후 별건 조사 과정에서 오후 2시가 넘어서 최순실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지휘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은 왜 그동안 뺐어야만 하는지. 이미 김기춘과 황교안 저들, 박근혜의 주구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박근혜가 최순실에 의해서 사실상 좌지우지됐다는 거를. 그리고 그 사안의 본질이 드러나면 박근혜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저 위로 올라가서 박정희까지, 이른바 대한민국 수구 기득권 정치 세력 자체가 몰살당할 수밖에 없다는, 휩쓸려 갈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 때문에 그 7시간에 대해서 저토록 방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취재 과정을 통해서 제일 중요한 고리는 누구였느냐? 바로 이 사람이었죠. 무당? 무당도 출연합니다. 무당도 출연해요. 제가 참이 최순실과 박근혜 씨의 관계를 2012년에 인지를 하고 나서 참 다양한 방법으로 취재를 해야만 했어요. 아무도 얘기 안 하니까. 최측근에 접촉하기 위해서 박근혜 당시 후보 그리고 대통령이 잘 다니던 강남의 업소들, 뒷골목 이런 데를 주로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둘 진상을 확인해 나가는데 재밌는 것은 그 정상적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 영화가 코미디라고 평가받는 이유가요. 그 만나 나갔던 사람들과 인터뷰가 너무 골때리 재밌어요. 정상적인 사람이 없어. 되게 특이한 분들이야.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박근혜와 그들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그런 되게 재밌는 영화입니다. 최태민과 박근혜, 태자마마라고 불렸고, 최태민은 유신공주라고 불렸는데, 이 사람들도 확인이 안 돼. 취재하면서 보니까. 이미 12월, 12년 12월이니까 촛불혁명 4년 전인데, 최순실이 살고 있던 데를 다녀봐도 냄새가 훌훌 나는데, 아무리 보더라도 언론들은 관심을 안 둬.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근데 이 키맨이 바로 이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최재석 씨라고 하는 분인데, 최태민의 아들. 이분을 통해서 저희가 촛불혁명기에 많은 기사를, 수많은 기사를 써냈습니다. 잘 기억 못하실 거예요. 김기춘과의 관계, 황교안과의 관계, 뭐, 금은보화가 넘쳐나던, 박근혜, 영화에서 사실은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최태민 씨와 박근혜 씨의 관계. 그러니까 너무나 좀, 뭐 난잡한 소문부터 시작해서, 재밌는 얘기들이 되게 많은데, 어디까지 이걸 얘기를 해야 되나.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실제로, 최태민이 마지막까지 주거하던 곳, 그리고 거기서 사망한 곳이 역삼동에 있는 집인데, 지금은 빌라촌이 들어섰어요. 최순실 명의로 되어 있던 집인데, 그 집, 안방에 딱 들어가면, 안방을 거쳐야 또 나오는 문이 있어. 금고방인데, 금고방. 박근혜 씨가 오면 안방을 지나가서 금고방으로 들어갔대요. 둘이서 안 나오는 거야. 금고방 옆에는, 골드바랑, 각종, 예금증서, CD. 그런, 현금과 귀금속 같은 게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박근혜 집으로 직통 전화가 있었고, 지하에 내려가면 엄청난 수백 점의 명화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최태민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 규정이 전혀 안돼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박근혜가 다시 대통령 선거에 나오겠다고 감히 꿈을 품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는 최태민 관계로부터 시작되는데, 대단히 고심을 많이 했다. 이 장면이 좀 무섭게 되어 있는데, 전혀 무섭지 않다.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는 것입니다. 최재석 씨가 지금 뭐 개인적으로 좀 불편한 상황이 있어요. 실제로, 박근혜가 다시 권력을 잡거나 최순실이 지금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기고만장하게. 조국 장관과 관련해서도, 뭐, 조국 장관 일가를 비웃으면서 무슨 뭐, 응? 뭐, 내 정유라한테 뭐, 어? 정유라한테 막 실력으로다 뭐, 말 타고 대학 갔다는 식으로 막. 안하무인이에요, 여전히. 그런데, 최재석 씨 입장에서는 그런 내용을 저희 고발뉴스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제보했기 때문에 대단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두려운 것은 그들의 권력 관계, 박정희로부터 이어지는 박근혜의 절대적인 이미지, 그리고 그 이미지를 통해서 확보된 돈, 그 어마어마한 돈의 현주소를 모르잖아요. 그 엄청난 부동산들, 저희가 수천억대 부동산을 고발뉴스 통해서 공개했죠. 부동산도 어떻게 지금 처리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더 정말 중요한 거는 최태민이 최순실한테는 동산을 줬다는 거예요. 동산을. 그리고 몇개 건물을 줬을 뿐인 거예요. 동산의 존재가 어딘지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 돈이 있고 아직 이미지가 굳건하기 때문에 최재석 씨를 비롯한 박근혜의 재림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공포에 떨고 있는 거죠, 여전히. 저는 그래서
세월호 진실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최순실과 박근혜 관계가 여실히 폭로돼야 된다. 여전히 최순실은 박근혜의 진술에 의하면 그냥 자기 도와주는 아줌마였다는 거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7시간이 담고 있는 진실, 여러분들과 함께 극장에서 내일이면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제가 모든 걸다 얘기해버리면 다스베이다 보는 재미가 없으니까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com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